괜찮대요, 하지만. 디테일은 너무 귀엽잖아. 야, 밤에 자꾸 창문에 저 올라와갖고. 어, 자꾸 쳐다보지. 어. 깜짝깜짝 놀라. 야, 득뱀 또 잡아갖고 저 돌아다니더라. 어제 독사 갔던데 머리가 삼각형이래, 삼각형. 무섭네. 어, 무서워. 가볼까? 왜만 사람 소리 나면 다 다른 데로 가. 독사는 안 도망가. 저 땅콩 쪽에 누렇게 뜬 거 저거 캐야 돼. 땅콩 다 캤나? 아, 다 못 캤어. 몇 고랑 캔데? 이제 반쯤 캤어. 얼마나 캐나는데? 아이다. 아, 파가 너무 큰데. 큰일 났네. 뒤집을 수 있어, 너는. 힘이 들어. 어떻게 뒤집어? 술 만나도 한 잔 줄까? 어떡하지, 이거? 아씨, 뒤집기가 겁이 나는데. 으아! 잘 뒤집었다. 아, 너무 커가지고. 나 막걸리 좋아. 간 맛나. 간. 수임이가 저는 잘 굽습니다. 이야, 잘 됐다. 아이, 떨어졌어. 지금은 새벽 2시인데 여우 밉상 코털이 나란히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. 배트가 없어요, 배트가. 얘네들이 오빠 있잖아. 땅 다 파놨어. 어? 응. 낮에는 사람 없을 때나 밤에나 살금살금 갖고 막 땅을 다 바지 일본 말이야. 어허. 행동이 왜 이렇게 공뜹니까? 빨리 빨리 합니다.
아, 힘들다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걸어오는 게 더 힘들다. 여러분들 땅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? 땅콩은 요 꽃 있네. 요 보면 꽃이 한 개 달렸죠, 이거. 여기 이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요. 땅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땅콩이 땅에 묻힙니다. 땅에 묻히면서 땅콩이 생기는 거예요. 땅콩 알을 맺히기 위해서는 흙을 위에 북돋아 주는 거죠. 보통 알이 잘 맺히라고. 자, 이렇게 땅콩이 달립니다. 그래서 이름을 땅콩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얘기해봐, 다시. 뭐라고? 방금 전에 한 얘기. 사람들한테 알려줄게. 바쁘니까. 손은 움직이고. 먹으면서 하는 거야. 오빠, 바쁘니까. 멍하게 앉아있으면 시간만 가고. 아니, 그니까. 자. 잠깐 벗어야지. 잠깐만 안 벗어요. 어? 잠깐 벗고 마셔야지. 잠깐 벗고 먹으면 안 돼. 이렇게 손이 안 돼 있는 쪽에는 그냥 잠깐 안 벗고 이렇게 먹어도 돼. 그거 손으로 까는 뭐 음식이면 모르겠지만. 손은 움직이고, 응. 입은 먹고. 그렇게 부지런해. 그래야 한 개라도 딱이. 그러면 또 내가 더 깎게. 지금 몸에서 신내가 나고 있습니다. 수임회와 저는 이틀째 땅콩을 수확하고 있습니다. 요 안 보이시죠 이거? 오씨, 뱀 허물입니다. 뱀 허물. 이거 이거 보세요. 이거 허물이 뱀. 여기서부터 저까지네. 저기도 있어요. 저기 저 안에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허물을 벗겨 놓은 거죠. 잠깐만 일로 와봐. 수임아, 저 허물 좀. 이거 아니, 호미로 이렇게 뒤적거려 줘. 사람들 보여주게. 아니, 요 안에 저도 허물이 그 이렇게 짧은 줄 아는데 여기 봐봐. 굉장히 깁니다 이거 허물. 뱀 허물이 뱀 허물. 제가 또 뱀 찍으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소상하게 끔찍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수염이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. 식물은 사람 손 대이면 잘 크게 좀. 당근도 저번에 우리가 좀만 더 지금 땅콩 있잖아. 그것도 우리가 조금만 더 손을 좀 봤으면은 조금 더 실하게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. 이 정도 삶아 먹어보겠습니다. 삶은 땅콩인데 이런 거는 뻥통이고. 뻥통 요 거물진 거 이런 건 그 알이 다 찼습니다.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 밑이 달달달달 떨리는데 이럴 때 땅콩을 먹으면 없어집니다. 금방 없어져요.
그래도 아주 잘 쪘습니다. 보세요. 껍질 꽉 찼죠? 이렇게 자한 것도 까보면 아예 꽉 차 있습니다. 땅콩 먹으니까 맥주 같아요.